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겪으신 일이다. 남쪽에서 미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 운이 나쁘게도 열세인 곳에 배치된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후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본대의 위치가 발각되었고 대대적인 공습이 일어났다. 모두 후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이 동료들은 하나둘 죽어나갔고 할아버지 역시 죽을 각오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한 곳까지 하루만 더 가면 되는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져 버렸고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려보니 강둑에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병사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몸을 부대끼고 뒹굴며 놀고 있었는데 전장이라고 할 수 없는 편안한 분위기였다.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위생병에게 소속 부대의 상황을 물었고 그는 그들이 강 근처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강가로 가보니까 퇴각 도중에 흩어졌던 동료들이 있었다. 제법 친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살아남은 동료들이 겨우 3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된 할아버지는 몹시 슬퍼하셨다. 지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강의 저편에서 낯익은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같은 부대 소속의 A였는데 그는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동료들에게 강의 저편에 A가 있다는 걸 알렸는데 다들 멍한 얼굴로 강 너머만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A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질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어느 한 명이 나서서 할아버지에게 강을 헤엄쳐서 A에게 가보라며 등을 떠밀었고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사이 동료들이 할아버지를 강에 내던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다친 사람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잠시 화가 났지만 이내 A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아픔도 참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강 건너편에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A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이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지 안의 침대 위였다고 한다. 그곳은 최후방의 기지였고 위생병은 할아버지에게 너를 얻고 온 동료에게 고마워하라며 일단 좀 더 자라고 말했다. 다음날 A가 큰 부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어이, 너 그동안 혼자 몰래 숨어서 뭘 먹은 거야?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 야, 사내놈이 그거 하나 못 견디나? 이것도 엄청나게 마른 거라고. 그렇게 애써 웃어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A가 덤덤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부대에서 7명이 살아남았어. 그랬다. 할아버지가 강둑에서 만난 동료들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음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지만 그때는 모든 전우들이 살아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이었어.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단다. 그런 할아버지는 8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강남역 저편에서 전우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까?